지금 저희가 오늘 가는 곳은 노르망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곳. 한국분들이 패키지 투어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보통 첫 번째 코스가 에트르타, 그리고 두 번째 가는 곳이 옹플레르, 그리고 세 번째 몽쉘미셸까지 해서 보통 그렇게 세 군데를 투어로 많이 가시던데, 저희는 어차피 저희 차로 자유롭게 가는 거니까 일단 에트르타부터 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노르망디 날씨답게 하늘이 지금 구름이 가득 꼈어요. 저희가 일기예보를 봤을 때는 에트르타 지역이 거기가 절벽해안 같은 곳인데 원래도 바람이 많이 부는데 오늘 특히나 지금 돌풍이 분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제발 날씨가 좀 좋아지기를 기도하면서 에트르타로 가보겠습니다. 에트르타도 클로드 모네가 아주 사랑한 그 아름다운 해안가 마을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볼게요. 오늘도 기사님 잘 부탁합니다. 네, 가봅시다. 가봅시다. 날씨야 맑아져라. 제발 좀 맑아져라. 이런 우중충한 하늘 싫다 진짜. 점점 맑아지고 있어 아주 좋아. 날씨는 맑아지는데 우리 얼굴은 흐리지. 얼굴이 흐리다. 어제 뭘 많이 먹고 잤나 봐. 우리 한동안 너무 한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 2박 3일 동안 한식 폭탄 아주 그냥. 아 그래도 날씨가 역시 반이야 여행에서는. 얼른 가보자. 얼른 궁금하다. 와 파도 소리야? 파도 소리 여기까지 들려. 파도 소리가. 맙소사, 우와! 몰라, 이렇게 큰 줄 몰랐어. 이야. 저게 엄마 코끼리고 저게 아기 코끼리야. 저희가 아기 코끼리. 아. 클라드 모네. 여기서 이렇게 보고 그렸나봐. 여기 아기 코끼리. 아기 코끼리 고개 이렇게 딱 들면 요거랑 위에 이렇게 똑같잖아, 그치? 그러네. 와, 진짜 너무 신기해. 여러분들 이렇게 모네에게도 영감을 많이 준 에트르타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있습니다. 클로드 모네. 1885년. 이거 봐봐. 진짜 여기서 딱 보고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러네. 여기 봐봐. 똑같아. 딱 여기서 요 각도로 해서 고개를 싹 들면은 짜잔! 엄마 코끼리. 그러네. 진짜 요 자리에서 그렸나 보다. 솔직히 이 경치를 보면은 그 어떤 화가라도 그림을 안 그리고는 못 배길 것 같아, 그치? 너무 아름답잖아. 그리고 싶어질 것 같아. 아, 나도 그림만 좀 잘 그리는 사람이면은 이런 경치를 보고 나도 이렇게 멋있게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은데. 아, 아쉽네.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정말 아쉽다, 그래. 너무 아쉽네. 근데 꼭 모네나 뭐 그런 인상파 화가 이런 예술가들이 아니더라도 제가 어디 다른 곳에서 보긴 했는데 그 프랑스 파리 사람들이 사실 노르망디 지역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런 곳이래요. 어디 뭐 바닷가 보면서 데이트나 하러 갈까? 할 때 오는 곳이 이쪽 노르망디 에트르타, 또는 뭐 둘이 싸워서 사이가 좀 안 좋아서 화해를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 주말에 어디 바다 보러 갈까? 하면서 오는 곳이 이쪽 노르망디 에트르타. 그래서 여기 와서 이런 시원한 바다 앞에 앉아가지고 뭐 굴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산물 쫙 먹으면서 이제 와인 한 잔, 또는 이제 이쪽 지역에서 유명한 시드르 같은 거 한잔 하면은 이제 정말 화해가 다 돼가지고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가 돼서 다시 파리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파리 사람들도 정말 사랑하는 도시가 여기 에트르타, 노르망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막상 보니까 진짜 여기도 정말 로맨틱한 것 같긴 해. 이렇게 바다 옆에는 바다를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들이 많이 있어요. 와, 이렇게 파도 소리 들으면서 하면 낭만적이긴 하겠네요. 여기 되게 좋은데? 이거 봐, 너무 귀엽게 생겼어. 갈매기인지 오리인지 아주 귀엽네. 이제 저희는 동네 구경 좀 하고 출출해서 요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직화로 고기도 많이 굽고 또 맛있는 게 홍합찜. 여기에 홍합 요리가 엄청 유명하거든요, 노르망디 지역이. 그래서 홍합 요리가 아주 맛있다고 하는데 지금 영업하는 거 맞나? 들어갈 수 있나? 자리 없나? 지금 안에 자리 꽉 찼네. 여기가 인기가 많은 식당이라서 늘 줄을 많이 선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오늘 그나마 또 평일 점심시간은 조금 피해서 서긴 했는데 그래도 줄을 살짝 서와야 되나봐요. 일단 여기서 좀 기다려 볼게요.
한 2분 정도 기다려서 금방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게 분위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분위기도 좋다, 그치? 옆에 테이블에서도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 저거. 저게 뮬 홍합이거든? 여기가 노르망디가 홍합이 유명한 데다가 또 여기 특히나 원래 딴 데는 그냥 올리브오일이나 화이트와인 해주잖아.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이 지역이 까망베르 치즈로 유명하니까 까망베르 소스에 크림 소스 같이 이렇게 해서 주는 그 홍합 요리가 특별히 좀 맛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거 한번 맛보면 어떨까 싶어. 자, 주문한 홍합을 까망베르 치즈에 이렇게 크림 소스 같이 만든 홍합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생각해보니까 터키에서도 얼마 전에 홍합밥 먹지 않았어? 요즘 홍합이랑 인연이 많네. 홍합이 되게 많이 나와, 많아 이쪽에. 바닷가 지역으로 오니까 자꾸 홍합을 많이 먹네. 우리나라에서는 홍합 이렇게까지 요리로 잘 안 쳐주잖아. 약간 소주 안주같이 그냥 흔해 빠진 홍합인데 참 유럽 쪽에 오니까 홍합도 뭔가 되게 해산물에 훌륭한 식재료로 뭔가 쓰는 것 같긴 해. 그치? 그치? 맛은 있지. 국물도 진짜 소주 안 들어먹으면 맛있긴 한데.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감자튀김이랑 같이 나왔습니다. 짜잔. 우와, 맛있겠다. 이거 크림소스 진짜 맛있겠는데? 와, 장난 아닌데? 응, 크림소스 맛있겠다. 여기 노르망디 지역의 까망베르가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자. 먹어보자. 진짜 맛있어. 까망베르 치즈가 우리나라랑 좀 다른가? 현지에서 먹으면? 크림 맛인데 그 치즈가 쫙 올라오는 치즈 맛이 더 짠 맛이 더 강해. 큰 맛이. 야, 그래서 아, 이 까망베르구나 싶더라고. 다시 와서 먹어봐.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터키에서 이제 짜이티에다가 맨날 오후에 이렇게 설탕 넣어서 마셨잖아. 근데 이제 유럽 넘어오니까 바로 에스프레소로 바뀌었네. 에스프레소 먹어야.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마시고 싶었어. 에스프레소에 그래도 설탕 하나 넣어가지고 오후에 이렇게 딱 마셔주면은 당이 쫙 올라오는 게 잠이 깨서 좋더라고. 그래도 하나 넣어줘야 돼. 쓰단 말이야.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에스프레소에다가 설탕 넣으면은 뭔가 좀 멋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보통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설탕을 넣어서 먹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 원래 그렇게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렇잖아. 설탕 넣으면 왠지 좀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근데 난 이게 그래도 하나 정도 넣는 게 좋더라고. 되게 맛있어. 여기 에스프레소 잘하는데? 아, 졸렸는데 잘겠다. 잘 먹고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었어? 너무 잘 먹었어. 그러게, 자기 엄청 맛있다면서 아까 감탄을 먹었어. 하면서 먹더라고. 진짜 맛있더라. 근데 이게 은근히 양이 많은 게 까도 계속 나와 홍합이. 그지? 먹고 나니까 얼굴이 조금 더 동그래진 것 같아. 기분 탓인가? 살짝 익었어 지금. 아니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좀 더 동그래졌어. 아 그런가? 덩글덩글. 동그래져도 좋아. 우리 저기 마지막으로 코끼리 동산 한번 올라갔다가 이제 옹플레르로 넘어가자. 네, 응, 그래도 거기 동산 한번 올라가 봐야지. 알았어, 가보자. 아휴, 가가. 옆에 예배당이 보이거든요? 지금 보수 중이네요. 에휴,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드디어 정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와, 바람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부네. 여기서는 아기 코끼리 볼 수 있고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엄마 코끼리가 보입니다. 저기 저 도시들도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네. 아, 예쁘다. 여기 노르망디 지역이 사람보다 소가 많다 그러더니 진짜 소가 엄청 많네요, 젖소들이. 와, 길 너무 예쁘다, 진짜 자기야. 이게 프랑스 달리는 맛이지. 그러니까 이거 완전 진짜 프랑스 시골길 제대로 진짜 달리는 맛있는 거 맞죠? 너무 예쁘다. 폰트대 노르망디. 노르망디 대표. 자, 이렇게 카드 내는 대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기계에서 내 위에 적혀있다. 5.8유로. 앞에 게이트가 열렸네요. 그래도 이거는
진짜 5.8유로니까 그나마 선방이다. 아유. 예전에 진짜 덴마크에서 스웨덴 넘어갈 때 진짜 십몇만 원 내고 진짜 울 뻔했잖아. 도대체 그 다리는 왜 그렇게 비싼 거야, 그지? 돌아올 때는 그 다리로 안 오려고 했는데 그 다리를 안 타고 없어. 오면은 페리. 배를, 맞아, 배를 타고 왔었어야 되는데 배를 타는 게 한 40만 원인가 아니, 했던 것 같아. 60만 원이었어? 그래가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다리를 울며 겨자 먹기로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유럽 여행할 때 다리 지날 때마다 그 트라우마가 생각나고 이 다리 유료인지 아닌지를 꼭꼭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는 다리도 미리 확인을 했었는데 아, 멋있다. 네, 여기 다리도 유료긴 하지만 뭐 그래도 5.8유로면 뭐 참고 가겠습니다. 그 와중에 다리는 이렇게 웅장하게 생겼네요. 아, 멋있어. 뭐 유료 다리답게 미끄번쩍해 보이긴 합니다. 이게 돈의 맛이지. 그렇지. 짜릿하고만. 그렇지. 이제 옹플레르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어, 이게 다 깔바도스인가 봐. 그렇지. 이거 시드래. 응, 이것도 시드래. 저희가 오면서 잠깐 공부를 했는데 옹플레르에 대해서 이쪽 노르망디 지역이 원래 비가 오고 날씨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 술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얘도 엄청 술을 먹는 걸 좋아하나 봐. 여기 날씨가 안 좋으니까 포도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는 원래 날씨가 되게 좋은 데서 햇빛을 쫙 머금고 자라잖아. 그래서 이쪽 지역은 포도 대신에 사과. 사과가 유명해서 사과를 가지고 뭐 요리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사과를 가지고 이게 술을 만든 게 바로 시드레. 아까 얘기한 그 시드르고. 이 사람들은 여기 불쌍한 거야 진짜. 그러니까 술을 먹고 싶은데 와인은 안 나고. 그러니까 포도가 안 나니까. 얼마나 열받아. 그러니까 나는 건 사과밖에 없으니까 사과라도 술 만들 자리에 술 만들어 먹은 거잖아. 근데 술을 만들어 먹었는데 시드르가 도수가 그건 한 5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그걸로도 만족을 못 하니까 그걸 증류시켜서 만든 술이 깔바도스인 것 같아. 그래서 깔바도스는 도수가 굉장히 높더라고. 뭐 한 40도? 뭐 50도? 이렇게 된다고 하던데. 사람들 술 먹고 싶어 하는 건 인정해줘야 돼. 여기 지나가는데 가게가 너무 예뻐요. 아직 지금 브레이크 타임인지 가게 문은 닫혀있고 불은 꺼져있긴 한데 아마 저녁 되면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을까요? 엄청 예쁘게 꾸며놨어요. 이런 데서 저녁 먹어도 되게 분위기 좋겠다, 그치? 정상이 30유로거든? 너무 예뻐. 앙크레 플랫 오이 플랫 디저트. 그거 왜 나한테 설명해주고 있어? 먹고 싶어서? 가스파초 먹고 싶어서? 수페 방금 먹고 왔잖아. 농담이야. 가보자 가보자. 아, 배불러. 아 근데 옹플레르도 여기 진짜 분위기 되게 좋은 것 같아. 여기 뭔가 항구 도시라서 대서양 쪽을 여행하는 크루즈들이 꼭 여기 옹플레르 쪽에 기항지로 해서 섰다 간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크루즈에서 내렸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 도시 한 바퀴 돌고 여기서 뭐 식사 한번 하고 크루즈 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뭐 우리처럼 이렇게 자동차로 여행을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 와 진짜 관광지 오보다 관광지네. 여기도 딱 분위기가 딱 관광지 분위기다 진짜. 자기가 여기 BGM 넣어줘봐. 돌아가는 회전 목마처럼 처럼. 어 이번에 너무 잘 불렀는데? 그 정도로 잘 부르면 안 되는데? 내가 내가 웃기려고 노래 불러보라고 한 건데 그렇게 잘 부르면 어떡해? 노래 잘해. 그러니까 회전 목마. 이게 항구가 막 엄청 크지 않고 이렇게 조그마니까 또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아담한 맛이 있네. 그리고 남프랑스에 이런 항구는 가면은 엄청 럭셔리하고 삐까뻔뚝한 느낌이잖아. 이제 생트로피 이런 데 가면은 막 요트도 겁나 비싸 보이고 그리고 그 남프랑스 특유의 반짝반짝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또 약간 그런 북유럽 같은 느낌이 좀 있어. 뭔가 그치 그치 뭔가 투박하면서 아기자기하고 근데도 또 되게 따뜻하면서 사랑스러운 느낌도 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와 이런 길을 진짜 걷기만 해도 기분 좋다.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진짜 와인 한잔하면 좋겠는데. 아유 우리 남편님 운전하신다고. 자, 우와 저기 저거 봐. 이거 뭐야? 와 되게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와 이거 봐요 여러분들. 마술 같아. 여기 이렇게 뭔가 뚫렸어. 마술 같아. 상상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유배 있으니까 자기는 뭔가 있을 것 같아. 자기는 역시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전 반칙과 반칙과 은퇴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미적인 거에 대한 생각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거 와 되게 신기하다, 그지? 진짜 이 도시의 정치가 또 다르네. 이런 작은 항구 마을의 정치가.
여기 옹플레르 관련된 그런 기념품들이 많이 보이네요. 여기도 되게 분위기 좋다. 다들 항구 쪽 바라보면서 앉아가지고 뭐 한 잔씩들 하고 계시네. 참 여유롭고 좋아 보여. 맛있는 냄새 난다. 무슨 냄새지 이거? 크레페 냄새야 이게. 여러분들 여기 이 지역에서 또 유명한 게 크레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크레페는 디저트처럼 안쪽에 달달한 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크레페가 유명한 거는 그런 달달한 크레페도 있지만은 갈레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얇은 밀전병 안에다가 뭔가 치즈나 아니면은 고기 같은 거 이런 햄 같은 것들을 안에 넣어가지고 짭짤하게 식사로 먹는 갈레트가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먹어야 되는 건가? 먹을 기회 있을까 모르겠네. 지금 이쪽에 또 다시 해가 쫙 났어. 와 근데 이런 배 멋있다. 자기는 이런 배 보면 안 갖고 싶어? 주차비가 비싸고 바다 나가야 되는데 무섭지 않니? 바다 무서워? 저번에 한번 빠진 뒤로는 작은 배는 좀 무서워. 그렇구나. 알았어. 작은 배는 안 타고 싶어. 알았어. 뭐 그럼 타이타닉 같은 배는 뭐 안 빠지냐? 다 똑같지? 괜찮아. 크루즈 타고 싶어. 멋있다. 여보세요? 크루즈 타고 싶다고요? 네 알겠어요. 크루즈. 여기가 바로 옹플레르에서 가장 유명한 생 카트린 성당인가 봐요. 이 성당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성당이 이렇게 나무로 지어진 경우가 잘 없는데 여기는 굉장히 오래된 목조 건물로 지어진 성당이라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앞에 왔더니 또 모네가 있습니다. 참 모네 이 화가께서는 여러 군데를 정말 다니면서 그림을 엄청 많이 그리셨군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생 카트린 성당이 위에 딱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마치 그 에트르타에서 그 코끼리 절벽을 보는 거랑 똑같네요. 참 클로드 모네가 여기저기서 아름다운 곳을 많이도 그렸군요. 여기가 바로 그 오래된 목조 건물로 지어졌다는 생 카트린 성당입니다. 진짜 특이하긴 하다. 우리가 어제까지 본 그런 막 화려한 고딕 양식의 성당과는 진짜 완전 다르긴 하네. 여기가 또 특이한 게 안에 들어가서 천장을 올려다 보면은 배 모양이 그대로 있대. 한번 들어가 보자. 진짜 배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이야. 간단하게 옹플레르를 구경을 했고요. 갈 길이 멀기에 이제 또 차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는 옹플레르에서 차로 한 15분 정도 운전을 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도빌이라는 또 항구 도시에 왔습니다. 저 요트 멋있다. 요트 구경하는 맛이 있네. 그 옹플레르보다 여기 도빌이 조금 더 뭔가 럭셔리한 맛이 있어. 그 남프랑스에 많이 있는 그런 요트들이 쫙 서 있긴 한데 대신 날씨가 남프랑스 날씨가 아니야. 하늘이 이렇게 우중충해. 날씨는 누가 봐도 노르망디네. 아유, 너무 저거 너무 무서워 보여. 저거 막 다리 움직이는 게 보여. 다리 바둥바둥 거리는 게. 그리고 약간 뭔가 생긴 게 놀이기구 같이 안 생겼고 뭔가 크레인 같아. 크레인. 그러니까 와 저거 되게 무섭겠다. 떨어지 이거 맞을 것 같아. 자기 이런 거 탈 수 있겠어?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안 탈래. 나도 이런 거 타기 싫어. 너무 무서워. 딱 이게 내 수준이다. 내 수준은 요 정도. 좀 더 번화한 곳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한번 걸어볼까? 어머 여기는 무슨 해산물 시장인가? 해산물 식당. 해산물 식당이구나. 우와. 엄청 싱싱한 해산물들. 우리나라랑은 또 좀 다른 느낌이야. 되게 깔끔하고 정갈하게 이렇게 해산물들이 있네. 우와 이거 새우 진짜 크다. 아 역시 여기도 진짜 엄청 해산물 많이 파는구나. 노르망디 지역이니까. 이게 여름 휴가철에 오진 않아서 그런지 좀 그래도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이긴 하네. 와 여기 집들은 또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뭔가 성처럼 뾰족뾰족 되게 독특하게 생겼네.
여기는 확실히 좀 럭셔리한 쪽인가 보다. 그래요. 집들이 진짜 동화에 나올 것 같이 생겼네 여기도. 자, 도빌의 해안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가을에 와서 이런데 여름에 오면은 아주 휴양객들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와, 엄청 푹 트여져 있네. 진짜 엄청 곱다. 파우더 같아, 파우더. 바람 부니까 이렇게 막 날아가. 진짜 모로코에서 만졌던 그 사막 모래 같아. 너무 부드럽다. 도빌도 잘 구경하고 갑니다. 저희는 여기서 또 숙소까지 2시간이나 운전해서 가야 돼가지고 얼른 이제 발걸음을 올리겠습니다. 아, 여러 군데 오늘도 간다고 고생 많았고 얼른 이제 숙소로 진짜 가서 쉬자.